안녕 여러분, 러비입니다. 제가 오늘은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어디 갔지? 어머머머, 카메라만 켜고. 네,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바로 짠! 이거예요. 슈퐁 헤어픽서입니다. 어머, 제가 파란색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파란색을. 제가 사실 헤어픽서를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. 근데 마침 이렇게 헤어픽서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냅다. 감사합니다. 하고 받았습니다. 짠!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네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헤어롤까지. 대박. 제가 가지고 있는 헤어롤은 요것이에요. 요것과 하나 더 있는데. 여자들의 필수품 헤어롤 아니겠습니까? 저한테 이렇게 세 종류의 헤어롤이 있어요. 제일 작고 얇은 거, 그다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제일 큰게 등장했어요. 대박, 진짜 크다. 이 정도 크기면 옆머리까지 같이 말수 있겠는데요? 요 머리? 와, 저 이렇게 큰 헤어롤 처음 써봐요.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, 그 정도는 아니구나. 사용 전 제품을 총통 흔들어준 뒤 여기는 흔들어 놓고 쓰는 거군요. 흔들어준 뒤 고정이 필요한 부분에 30cm 거리에서 1, 2회 분사해줍니다. 얘가 또 눈꽃 분사래요. 뭉침 없이 사사삭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직접 써보겠습니다. 지금 옆에서 보시면 딱이 앞머리 뽕이 예쁘게 들어갔거든요. 이거 헤어롤 괜찮네. 딱 알맞게 들어갔거든요. 딱 적당히 너무 과하지도 없지도 않게. 하지만 문제는 저는 굉장히 직모에다가 뚝 힘없이 떨어지는 머리카락이어서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. 바로 사라집니다. 한 30분? 최대한 1시간 후면은 바로 사라지는 저의 앞머리인데 얘 헤어픽서로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. 흔들고. 저도 모르게 눈. 오! 우와! 느껴져요! 우와! 우와, 우와! 향 괜찮네? 향 괜찮고, 향 합격! 대박! 보이세요? 이 탄력감? 아, 이래서 헤어픽서 쓰는구나. 느껴져요. 이 강인함이. 유지력 테스트 해봐야겠죠? 제가 한번 바람을 불어볼게요. 처음엔 약하게. 요 정도 바람. 강하다. 강해. 대박. 살아있잖아. 우와. 얘네가 바람이 부니까 옆으로 가기는 하는데, 그래서 손으로 정리해주면 바로 다시 이렇게 오거든요? 아직도 탱탱해요. 숨을 못 쉬네? 과연. 오, 탱탱한데, 아직도? 저 이거 써야겠어요. 왜 이제야. 보이세요? 아니, 이거 진작 살걸. 너무 괜찮은데요? 그럼 저는 겨울이 다가기 전에 열심히 써볼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 꺼내면 짠!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고요. 깔끔하고 이쁘죠? 그리고 숨겨진 비밀. 대왕 헤어롤까지. 이거 진짜 커요. 이만해요, 이만해. 짠!